모습으로 날 데려온 거야. 빛나는 하늘과 떨린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에 빛으로 내게 씨가 엄청 뜨겁게 밝아졌는데 저는 좀 식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유는 없어요. 제가 들고 온 곡들이
이렇게 잔잔한 곡들은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제 자작곡인 거리거리라는 곡이었고요.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멜론이나 엠넷이나 진이나 이런 곳에서 제 노래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잔잔한 곡들은, 너무 잔잔한 곡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성곡들이랑 좀 섞어서 준비를 했어요. 어제는 일교차도 심했잖아요. 그죠?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이 시간대. 제가 어제도 이 시간대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좀 빈자리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자리가 많아서 제가 8시에 공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들어주시는 분도 많고 앞제질 거라니까 분위기는 좋네요. 두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술취한 오늘 밤도 전화를 돌리지만 힘없는 내 손 끝은 버튼을 못 눌러 다 있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손엔 나도 몰래 들려진 기사진 취소라기 첫사랑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박수를 많이 받아서 적응이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잔잔한 곡들 위해서 박수를 많이 받을 기회가 없어요. 제가 박수를 많이 받으면 적응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해 받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은 어제도 들려드렸었는데 학생분들도 많으시고 혹시나 아실 수 있으실까 싶어서 노래 들려드렸어요. 샤이니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시리도록 투명한 너를 마시고 또 마셔봐도 하얗게 질리도록 달려온 것만큼 너란 사랑에 목이 말라 잡은 듯할 때 스며드는 그 몸에 비는 이 부드러운 산소 같은 너 산소 같은 너 난 너만 들이쉬면 내는 들 수 없어 이 잔인한 고통 속에 내가 죽어가고 산소 같은 너 네 감사합니다. 산소 같은 너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부여에 온 지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에 와서 노래를 하는 건데요. 오늘 제일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렇게 나이 드신 선생님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옛날 노래들도 불러드리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부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불러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 곡은요 제가 실력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앨범이 세 장이나 있어요 금방지게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제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앨범 CD가 지금 기타 케이스에 한 장 있거든요. 요 나중에 끝나고 예 드릴게요. 받으러 와주세요. 예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노래는 짧게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도 들으실 수 있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려도 될까요?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앨범이 3장 있는데 이제 신나는 곡들이 한 곡도 없거든요. 근데 네, 신나는 곡이 한 곡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들려드릴 곡은 앨범에는 나와있지 않은 신나는 곡이거든요. 유일하게 신나는 곡인데 이 곡 들려드릴게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자작곡 갈빛이장이라는 곡이었고요. 이 노래를 그 쓰게 된 계기가 여기 학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곡을 쓰게 된 계기가 저도 막 음악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막 실패도 많이 맛보고 좀 좌절을 많이 했었는데 수능 때만 되면은 꼭 한 명씩 이제 수험생분들이 점수를 못 맞아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능이 끝이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한데 조금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힘을 내라고 이제 만든 곡이에요. 아무튼 여기 학생분들 많으신데 예, 여러분 인생의 수능이 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좋지만 네 아시겠죠? 네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전부는 아닙니다. 네. 학생분들 힘내시고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노래는 좀 조용한 곡 들려드려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네. 대답이 없으셔도 그냥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곡은요. 짙은 노래를 준비를 해왔어요. 짙은이라는 뮤지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혹시 어제 제 공연을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나? 여기 상인분들 가입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레퍼토리가 똑같잖아요, 그럼. 너무 똑같죠? 그러면은 핑계 해주세요. 핑계. 핑계요? 네. 알겠습니다. 핑계 들려드릴게요. 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진담처럼 진담인 듯 끝낸 글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에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있어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랐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면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에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있어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랐어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 준다면 넌 핑계를 박수 좀 쳐주실래요?
김밥치고 노래하는 사람. 어? 어? 깜짝이야. 어? 그 노래 어떻게 아세요? 예? 어, 예,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좀 시끄러웠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네.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곡을 해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감동 먹었어요. 아, 제 자작곡을 알고 계셔가지고.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발표했던 EP 타이틀 곡이 있는데, 한 풍기를 켰어요 라는 곡이 있어요. 그 노래를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저는 클라우드 블록이라고 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 노래는 좀 더 훨씬 훌륭한 버전으로 예, 멜론이나 엠넷, 지니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켰어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클라우드 블록이었습니다. 좋은 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